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드디어 지난 6월 1일에 레고 공홈에 주문했었던 6월 신제품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미국 직구로 주문을 했었던 런던 버스도 드디어 두 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하울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보는데 다들 언박싱 영상을 하울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데일리 비글은 공홈에서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레고 스토어에서 제가 구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괜히 레고 스토어에서 샀다. 굳이 이렇게 지금 같이 하울 영상을 공개할 거면 그냥 공홈에서 주문하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거 엄청 무겁거든요. 저 아침 일찍 잠실까지 가서 레고 스토어에 방문해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하루 종일 들고 다녔어요. 와, 정말 무거웠거든요. 근데 아직 조립은커녕 뜯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데일리 뷰고는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조립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택배 포장을 풀었습니다. 런던 버스가 가려서 거의 안 보이는데, 뭐 어차피 런던 버스는 6월 신제품이 아니죠. 아, 물론 저 레고 프렌즈 센트럴 퍼크도 신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구입한 거니까 그래도 맨 앞에 있고요. 지금 구입한 거 보시면 울트라소닉 전차, 파이어 드래곤, 하이드로 바운티, 인피니티 건틀렛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인피니티 건틀렛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프렌즈 센트럴 퍼크를 사면 받을 수 있는 머그컵입니다.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 물론 공홈에서 사진은 봤지만 또 실물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되고, 사실 저 머그컵 때문에 센트럴 퍼크를 구입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뭐 제가 플렉스하는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저 머그컵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다 지른 겁니다. 하지만 또 저 프렌즈 센트럴 퍼크가 많이 호평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렌즈 아파트 살 때 머그컵을 쓸 것이지, 작년에 나온 센트럴 퍼크를 살 때 줘가지고 제 마음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뷰글은 지난 6월 1일에 발매가 되었지만 레고스토 VIP 고객 그리고 레고 공홈의 VIP 멤버를 대상으로 5월 26일에 선발매 되었습니다. 저는 레고스토어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알아봤더니 전국에 있는 레고스토어 중에서 딱 4군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구입이 가능한 곳이 레고스토어 영등포점과 잠실점이 있었는데 영등포점은 일찌감치 품절이 되어서 저는 멀리 잠실까지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첫날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벌써 조립도 하시고 리뷰 영상도 올리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빨리 조립하고 싶어요. 뭔가 닌자고 시티 전문가 같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 제품을 들고 여러분들과 조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닌자고 71739 울트라 소닉 전차는 레거시 제품으로 닌자고 시즌1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닌자고 시리즈를 접하기 시작한 저로서는 닌자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다양한 탈 것들을 제품한 레고 제품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작은 것보다는 울트라소닉 전차처럼 큰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번에 나온 울트라소닉 전차는 레거시 제품으로 이전에 이미 9449 울트라소닉 전차로 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종되어 구하기 힘든 제품을 레거시로 다시 디자인되어 재출시를 해주는 레고가 저는 좋습니다. 이전 제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전 제품이 더 좋네 아니네 하면서 나름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 제품 하나뿐이라 꼭 손에 놓고 싶었습니다. 빨리 울트라 소닉 전차도 여러분들과 같이 조립을 하고 싶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앞서 보신 울트라 소닉 전차가 이번에 나온 레거시 대형 제품이라면 시즌 15 대형 제품은 누가 뭐라 해도 이 71756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이드로 전함은 바닷속의 배경인 닌자고 시즌 15에 맞춰서 바다에서도 자유롭게 닌자들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잠수함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닌자고 시즌 15를 보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50cm가 넘는 크기, 화이트와 골드 컬러의 조합, 작은 잠수함을 수납할 수 있는 기믹 등 도저히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도 레고 조립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나왔던 닌자고 제품 중에서 71742 오버로드 드래곤을 조립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드래곤 시리즈에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드래곤 시리즈는 전부 구입해서 조립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었죠. 덕분에
7.746 정글 드래곤도 조립을 했었고, 원래는 새로운 제품만 구입하고 지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깨고 7.721 스컬 마법사 드래곤도 구입을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드래곤 시리즈도 예외는 아니죠. 정말 감사하게도 71754 워터 드래곤은 레고 코리아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아 이미 조립을 했고요. 남은 하나, 레거시 71754 파이어 드래곤 공격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기준으로 이미 이 제품은 조립을 완료했고요.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래 마블 영화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물론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레고에서도 마블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나왔던 마블 시리즈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동안 구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비굴이 나왔고 인피니티 사가 시리즈로 나온 가디언십을 보면서 그래 이거지 하면서 구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저는 대형 제품이 좋아요. 참고로 이 가디언십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76107 어벤져스 타노스의 최후의 전투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가디언십은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가장 아쉬웠죠. 그에 비해 이번에 나온 가디언십은 디테일도 좋고 회전하는 원형 받침대에 진열도 할 수 있는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제품도 얼른 실제로 조립해보고 싶네요. 원래는 사려고 생각은 안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미리 보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제품은 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좋아진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전 디테일이 좋은 레고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는군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가락, 번쩍이는 황금 브릭들, 성인의 손과 비슷한 크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빨리 핑거 스냅 구즈를 만들어보고 싶군요. 이 제품도 원래 구입 의사가 없던 제품이었습니다만 GWP로 제공하는 매국컵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질러버린 제품입니다. 어디선가 속가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당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레고 프렌즈 자체도 수작이고 하니까 기대는 되지만 일단 저는 이 머그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살짝 리뷰를 해드리자면 일단 무게가 너무 가볍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인데 보온병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고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어 덮은 채로 식음이 가능해 보온 본능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겉에 프린팅된 프렌즈의 주인공들 미피도 너무 이쁘고요. 프린팅 퀄리티도 좋습니다. 뒤에는 레고 로고 밑에 프렌즈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컵으로 마시면서 라이브를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자동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입한 10268 런던 버스입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구입했고요. 110달러 정도의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주문한 것을 6월 1일날 받았으니까 두 달 이상 걸렸네요.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배송 상태를 보여드리면 일단 박스 위쪽이 좀 찢겨져 있고요. 이쪽 모서리가 마치 떨어뜨린 것처럼 흠집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 박스 상태와 포장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배송 과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박스에 든 상품을 싸게 처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런던 버스는 천천히 시간 날 때 조립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울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닌자고 제품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마블 제품 이번에 처음 조립하는 거지만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데일리 뷰글 같은 대형 제품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조립을 할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닌자고 제품부터 할 것 같긴 한데 이 제품들을 조립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재미가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부 여러분 안녕! 푸바!